네, 어제 테슬라의 판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3%대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관련주들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하면요. 2차전지 매출에도 단연 영향을 미치겠죠. 이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요. 국내 배터리 체인의 판매량 증가로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1월 중순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죠. 역대 최대 규모의 IPO입니다. 이 투자 자금 분산 가능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섹터에 어쨌든 훈풍이 불어오고는 있는 네.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슈 체크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네. 다른 종목들에게는 어떠한 또 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뭐 일단 뭐 전기차가 오늘 비교적 강합니다. 어저께 좀 약했었죠. 전기차 맞습니다. 섹터가 어저께 약했다. 최근에 계속 좀 순환매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강하면 또 그 다음날 약하고 좀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국내 시장 좀 약했었지만 테슬라가 뭐 판매가 상당히 호조가 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작년 판매 대수가 이제 93만 6천 대로 지금 테슬라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89만 7천 대였으니까 그보다 이제 많이 좀 예상치를 초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2020년도에 5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양이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로 보면 87% 정도 증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87% 증가했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서 뭐 루시드나 포드, GM 뭐 전부 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비교적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완성업체, 그다음에 장비업체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일에는 뭐 중국의 전기차 뭐 고정금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오면서 뭐 좀 약세였는데요. 일단 뭐 중국의 일단 중국 내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삼원계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이제 결을 갖고 있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중국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이 돼서 판매가 조금 주춤한다라고 해도 국내 업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가 올해 작년에 한 4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지금 예상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630만 대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분기에마다 이제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 뭐 연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뭐 630만 대지만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이외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의 그 삼원계 배터리가 아마 주로 장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아마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거고요. 관련된 뭐 소재나 그다음에 장비 업체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에도 이제 훈풍이 불어오는 거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경우에 네.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금 마련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매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IPO 지금 규모가 10조에서 12조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뭐 그 IPO 전체 금액이 20조 7천억이었으니까 그거의 뭐 절반이 넘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IPO에 대한 이제 그 자금 유입 그 뭐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또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상단으로 했을 때 70조.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상단이면 70조고요. 뭐 상승을 좀 더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0조, 뭐 쉽게 뭐 넘길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 IPO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그런 측면이 예. 뭐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고요. 그다음에 여타 종목들을 이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00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전체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코스피를 추종하고 있는 뭐 국내외, 뭐 국내 뭐 ETF나
뭐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뭐 MSCI를 EM의 지수를 추종하는 모든 이제 펀드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조가 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5%는 이제 4조 5천억과 5조 가까운 금액에 다른 종목들이 매도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뭐 전반 일단 뭐 2차 전지 내에 있는 뭐 특히 대표적인 이제 LG화학을 이제 얘기를 많이 드는데요. 네.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 전지 내에 있는 종목들의 편입 비중이 뭐 급격하게 좀 줄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비롯한 전체적인 뭐 주식의 좀 매도세도 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뭐 당연히 뭐 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예. 이게 한 뭐 작은 규모가 아니라 100조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현상이 뭐 한동안은 조금 있지 않을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장비 업체들도 있겠고 또 이렇게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시장에 또 인프라 네.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렇죠.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장비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생각이 됩니다. 뭐 장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삼성 SDI도 지금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부품,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단이 일단 수혜를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소재 부품단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말서부터 해서 뭐 일단 소재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덜 오른 장비단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이제 M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많이 올라요. 네, 오늘장에서 좀 다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제작하는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중에서 조립 공정에 특화된 그런 이제 설비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부 공정 뭐 조립 공정이 이제 세부로 다섯 개 과정이 있습니다. 뭐 노칭, 스태킹, 뭐 탑 웰딩, 패키징, 디커싱 이런 다섯 개 공정이 있는데요. 이런 다섯 개 공정 전부 다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주 고객사는 SK온이죠.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은 좀 부진했죠.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이제 장비 주문이 이제 급감을 하는 것 때문에 실적은 좀 부진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SK온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가 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SK온이 뭐 미국 공장이 지금 짓고 있지만 추가적인 뭐 증설을 지금 계속 하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장비에 대한 이제 납품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급처 다변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이제 리비안도 지난 7월에 뭐 회사를 방문을 해서 이제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다른 회사 관련 쪽으로도 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장까지 오르면서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오늘장에서는 양매수가 또 같이 붙어주고 네, 있는 종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이런 모멘텀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섯 개 공장의 모든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런 부분이 좀 주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일단 완성차 업체에서 그러니까 완성 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설비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좀 편할 수는 있거든요. 예. 뭐 어떤 공정이 지날 때마다 또 장비가 맞네 안 맞네를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검 절차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강점 아닌가 싶습니다.